자, 안녕하세요. 정댕이입니다. 이번에 이제 쿠키런이 업데이트 되면서 버프 먹은 쿠키들도 생겼죠. 자, 누가 버프 먹었냐면은 라일락맛 쿠키랑 전갈맛 쿠키. 얘네가 버프를 먹었는데 얘네도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지사항을 보면은 라일락맛 쿠키 차크람을 던지지 않으면은 능력 종료 시 점프 횟수가 초기화되지 않는 문제가 수정이 됐고요. 능력 종료 시 차크람 부메랑 카운트를 즉시 3회로 변경. 거대한 상태에서 던지는 차크람 부메랑이 같이 커지도록 됐고, 이제 뭐 점수 증가, 점수 증가. 하여튼 뭐 점수 증가됐다는 것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갈맛 쿠키. 꼬리치기 파괴 점수, 파괴 범위가 쿠키의 왼쪽에 있는 장애물들도 파괴할 수 있도록 변경. 원래는 이제 쿠키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화면에서 앞쪽에 있는 애들, 걔네만 이제 파괴했는데, 주변에 있는 거 다 파괴하나 봐, 꼬리치기 할 때. 하여튼 요 두 마리 쿠키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전갈맛 쿠키, 라일락맛 쿠키 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아, 라일락은 슈퍼픽 스킨이 애초에 있었구나. 그래도 일단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 라일락맛 쿠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물론 능력을 바꿔서 악당 처치 점수 15,000점 증가 이거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쓸만한 게 뭐가 있냐? 그냥 뭐 우유, 이거 뭐야, 우유 속에 초코샌드 요거로 가볼게요. 얘도 뭔가 딱 그 느낌 아니야? 센티피드 느낌 아니야? 이어달리기.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아, 이거 세 발씩 나가는데? 뭔가 이거 한 번에 세 발씩 나가는 건가요? 나 한 발 썼거든? 아, 뭐 그런 능력이 있었네. 근데 이거 한 번도 변신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야, 한 번도 변신은 안 되면 좀 곤란해. 잠깐만. 이건 너무 곤란한데? 일단은 불그날? 일단은 불그날 주면은 막변이 되나? 불그날 쓰면 막변이 되긴 하네요. 봐라. 변실변! 딱 막변 되긴 한다, 불그날. 근데 좋은 걸까, 이게? 일단은, 잠깐만. 변실 좀 더 빨리 끝내야 되나? 뭔가 샌디피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경량을 얘가 먹겠는데, 조절을 안 하면은? 야, 철푸덕, 무조건 철푸덕. 아! 야, 진짜 너무 아쉽다! 아니 한 이 정도? 아, 이거 좀 애매한가? 좀 애매한가? 이거? 슬라이드 하고 있으면 안 끌려오겠지? 제발! 오! 거리 조절 봤어요 여러분들? 아, 개빡세네 진짜. 여러분, 선달 불그날 막변시킨 거 치고 5억이면 되게 낮은 거거든? 5억 1000만 점 정도면. 이 불그날을 써서 선달 변신을 한번 더 하면은 선달 올인인데 점수가 더 높아야 되긴 해요. 야, 이게 땅굴바락했는데 이게 안 돼? 아, 잠깐만, 미치겠네. 라일락을 좀 더 빨리 죽여야 되나? 이러면은 여긴가? 야, 잠깐, 이거 끌어가봐. 내려서, 아, 요 정도. 안 되나? 요거 안 되나? 야, 이거는 되겠지. 이건 되겠지. 변실. 아, 그래. 일단 막판을 시켰습니다. 휴. 봐라. 점프. 야, 7.5. 박제는 되려나? 7.5면 여러분들? 7.5도 뭐 엄청 낮다, 이 정도 점수 아닌데, 이게 그 신규 레전드 봄을 낀 점수라서 7.5면은 가까스로 박제되거나 가까스로 박제가 안 되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와, 근데 그 선달 이달 둘 다 발악을 막 불그날 발악까지 해가지고 발악을 계속 잘해줘야 되네 이거는. 너무 빡센데? 자, 그럼 신비한 요거트 사막 여기도 한번 달려볼게요. 아하. 아, 박 진짜 잘했다. 이 정도 대물약 좀 편하게 먹겠다. 하나, 둘. 자, 일단 가보죠.
어 이거 발악을 계속 잘해야 돼. 마지막 실주 봐라, 붉은 알 부활 봐라, 붉은 알 부활 전 봐라, 낙변 봐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발악할 곳을 잘 지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쉽게 먹었다. 이거 너무 쉽게 먹었는데 이거는 근데? 괜찮나? 변신. 어 됐네. 그래도 발악은 되네요. 변신했다. 그래 막변했어. 난 성불할래. 자 마지막 점수는 과연? 어? 7.61이면은 괜찮지 않나요? 7.61이면은 뭐 난초보단 아니지만 뭐 괜찮은 점수 아니야? 불꽃정령이 7.72까지 나옵니다. 오 여기서 한 2,300은 더 나올 것 같아. 막 마탕 위치 최적화 시키고 막 하면은. 자 일단은 뭐 라일락마 쿠키 뭐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여기 고귀의 영웅들의 신전 한 7.5 더 나와가지고 한 그래봤자 뭐 7.5 초반 많이 쳐줘야 7.5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신비한 요거트 사막은 7.6 정도가 나왔네. 7.6이 나왔죠. 근데 한 7.6 중반까지는 나올 것 같네요. 잘하면은 맥스점은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박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요 친구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전갈마 쿠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전갈 누나가 이번에 스킨이 정말 이쁘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네, 이거 보면은 안녕하세요 전갈 누나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베일에 쌓인 전갈마 쿠키 슈퍼이펙트 등급 스킨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자 요 스킨도 써볼 겸 한번 우리 전갈 달려봅시다. 이렇게 요 세팅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점수 더 나오긴 할 거거든 이거? 그럼 여기서 한 2,300 추가되고 7.5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7.6은 또 모르겠네. 장파 점수 엄청 센 쿠키는 아니라서. 일단 요거 하고 요 맵도 좀 해보죠. 얘는 여기서는 못 쓰겠는데? 그냥 막변은 했어요. 아무튼 막변 했죠. 얘는 못 쓸 것 같은데 이 맵은? 이 맵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이 맵에서는 아마 못 쓸 것 같네요 일단은. 이달로 한번 써볼게요. 이달로 괜찮을 수도 있거든? 털실공이었죠? 요렇게였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장파 좀 빡센데? 이게 번개가 독침 쏜다고 장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내가 이거 능력 밀렸다고 해서 능력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 해도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이달은 아닌 듯. 장애물이 이게 번개뿔이 안 부셔지네 미리 쏘면은. 전갈마 쿠키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고귀한 영웅들의 신전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선달로 썼을 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불꽃정령 같은 이달 썼을 때 지옥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판정이 이달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아무튼 선달로 쓰면은 박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사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좀 크게 보이거든. 장애물을 진짜 막 칼타임에 부시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신비한 요거트 사막 여기는 선달도 이달도 좀 힘들어 보여요. 선달은 이게 뭐 물약 대물약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애물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장파 쿠키인데 장애물이 없으면은 좀 쓰기가 힘들겠죠. 이달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라일락마 쿠키랑 전갈마 쿠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